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서 오늘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이어서 강력 대응책이 나온 건데요. 북한을 압박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직접 연결해서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럽연합 EU와 터키 정상들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유럽의 난민 유입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에서는 터키를 연결해서 터키의 난민 수용 정책과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이 대북 제재 가운데서요 북한이 네네. 가장 뼈 아픈 것이 해운 제재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번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해운 제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북한을 기항했던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이것은 결국 북한으로 그 가는 모든 선박들을 거의 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 그 선박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다. 물론 이번에 그 대북 제재가 그동안 5.24 조치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가해졌던 제재 그 과정에서 좀 틈이 생겼던 부분들을 막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그 선박과 관련된 부분 제재는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네.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지만 이 네. 제3국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제재 네네. 대상 중에 이 중국 국적의 선박이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렇다면 네네. 이 중국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제 북한 소유 선박 중에서 시에라리온이나 또는 네. 중국 국적의 그런 위장 선박들이 좀 그 있습니다. 네. 그 선박들에 대해서 도대체 국적이 어디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난번 필리핀에서 그 납포한 선박은 사실상 시에라리온 소속이지만 네. 북한 선박이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의 선박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접근하느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도 사실 중국과 충분한 대화가 사전에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해운 제재 강화로 이 남북한과 러시아의 3국 물류 협력 사업이었죠. 나진 핫산 네네. 프로젝트. 이거 완전히 중단되는 겁니까? 사실 이번에 그 조치의 발표가 될 때 전문에는 사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진 핫산 프로젝트도 전면 중단한다. 이런 게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그동안 이제 러시아의 그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좀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국 그 극동 개발이랄지 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또 한러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러시아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대화 루트들이 작동하면서 그것이 또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이 해운 제재 외에도요 금융 제재 대상자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과 뭐 우리 국민이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번에 그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이제 김영철 대남 담당 네. 비서 또 통전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김영철 부장 같은 경우가 이번에 제재 대상에 들어간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화는 없다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들, 박도춘 전 군수 담당 비서랄지 이런 사람들도 사실 과거 인물들인데요. 이번에 제재 대상을 그렇게 확정한 것은 결국 그것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주요 인사나 이들에 대한 제재 측면보다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제재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 북한의 주요 인사들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거둔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그 유엔 안보리 결의 때는요. 북한에 16명 개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40명이더라고요. 네, 거기에 그렇습니다. 뭐 노동당 군수공업부, 뭐 제2경제위원회, 또 제2자연과학원 핵심 인력들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자,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이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 그 책임자로 알려진 이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죠. 그리고 또 미국이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황병서 인민국 총정치국장 2인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남북관계의 미래 영역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바로 제재 대상에 넣는다는 것은 남관계를 앞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북한과의 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길게 보면서 당장은 북한의 그 핵과 로켓 발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인물, 또 상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관여했던 인물, 이런 인물들 중심으로 또 그 기업이나 회사도 이제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이번에 제재를 가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여정이나 황병서가 빠지는 이런 것은 결국 중장기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하면서 그 북한을 그렇게 또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부분을 또 자제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이 일부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다 꺼냈다. 그런 이제 상징적 효과 이상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24 조치로 2010년도 5.24 조치로 사실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 협력은 다 끊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개성공단만 살려놨던 건데 지난 2월 10일 날 개성공단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의 조치들은 상당히 상징적이면서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그 조치를 취했던 것에서 틈새들을 좀 막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조치가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북한을 뼈아프게 하는 그런 조치까지는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기다렸던 것도 우리 자체적인 것보다는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해서 유엔 안보리의 이 제재 결의를 기다렸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유엔도 그 결의가 됐는데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좀 충격적인 게 그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대북 제재 위원회 보고서를 보니까요. 2013년에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나라가 4%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은 결의안은 채택을 했지만 결국은 이걸 실천하는 나라들은 의외로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제 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국이 의지를 갖고 제재에 참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4%만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제재 결의안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얼마만큼 의미 부여를 하면서 결의안의 그 실질적인 그 실천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중국 러시아의 실질적인 제재에 참가 여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연합이랄지 기타 북한과 무역거래가 있는 국가들이랄지 이들 나라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참가하느냐
이것이 이번 제재 결의안이 북한에 가하는 그런 압박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해하는 시기에 또 엉뚱한 일이 터졌는데요. 북한이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 그렇습니다. 피해도 발생했다고 파악됐는데, 자 우리 네네네. 정부는 이제 북한 사이버 테러와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네네네.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 혹은 그 대상이나 범위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지금 계속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그 한국의 주요 그 인사들이랄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타겟을 정해서 사이버 테러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앞으로도 그런 사이버 테러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들은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한국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방법이 사이버 테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상당한 그 대비가 필요하다. 또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네. 키리졸브 훈련은 사실은 이게 가상 훈련입니다. 네. 나중에 독수리 연습이나 쌍용 훈련이 이제 실전 훈련이고,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 키리졸브 훈련 이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의 어떤 사이버전 능력 또,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전술적인, 주한미군과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의 전술적인 부분을 탐지하는 차원에서, 네. 사이버전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그렇군요.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어제 최대 규모의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됐는데요. 북한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네네. 여기에 오늘 이제 독자적인 대북제재까지 가해졌으니까 북한의 반발은 더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이 우리의 제재가 나온 지금 선상에서 북한이 그 우리 쪽에 밀리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네. 강대강의 어떤 대결 구도가 지속되는 그 차원에서 북한도 남측을 압박하는 이런 형태의 저강도 무력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서해 NLL 선상 이남 수역으로의 해안포 발사랄지 또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동해상에 산달지 이런 가능성들도 우리가 배제해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는 분명히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하나는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네. 이제 저강도 무력 시위 도발의 가능성이 네네.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네네. 군사훈련 뭐 군사훈련대로 진행하면서 차분하게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